안녕. 데뷔 3년차 CIX의 배진영은 어떤 사람이야? 어떤 사람? 좀더 성숙해지고, 뭔가 꿈에 대한 그런 목표나 그런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는데,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본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신경 쓸 게 더 많아진 상태인 것 같아. 하지만 그러면서 배진영으로서의 좀 더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지 않았나 싶어. 23살 배진영은 어떤 사람이야? 23살 배진영은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되게 미래를 생각하고 움직였다면 지금은 현재를 더 많이 신경 쓰는 느낌? 뭔가 현실이 다가온 느낌이야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, 뭔가 전보다 생각이 훨씬 많아진 느낌이야. 확실히 커가면서 그냥 주위 것들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생각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 그런 상태야.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해?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은 무대만 내가 신경 쓰고 이제 무대 연습에만 이렇게 몰두하면은 모든 게 순탄할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그냥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. 그냥 그런 상태인 것 같아. 3년 전 지금의 나로 돌아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야?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좀더 몸을 좀더 불태웠을 것 같아. 다방면에서. 그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무대만 잘하고 무대만 신경을 쓰고 하면은 난 그게 맞고 그게 당연한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은 잘 모르겠어. 사실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. 근데 나는
그때 가서도 그때 했던 것처럼 했을 것 같아. 왜냐면 후회는 없거든. 그래서 그때처럼 열심히 했을 것 같아. 현재 너만 아는 너만의 마음의 짐이나 고민이 있어? 없어. 아픈 곳은 없지? 건강하고? 아픈 곳은 아픈 곳도 없어. 잘 먹고 잘 살고 있어. 너의 꿈이었던 데뷔를 지금 내가 막 했잖아. 그럼 데뷔 말고 지금 너의 꿈은 뭐야? 지금 나의 꿈? 내 꿈. 그러니까 약간 꿈도 난 꿈은 똑같아. 항상 항상 꿈은 변함이 없는데 이게 점점 내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점점 이제는 뭔가 꿈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현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큰 것 같아, 지금은. 지금 너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야? 가장 듣고 싶은 말? 너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할게. 지금의 나, 데뷔 1년 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데뷔 1년 차인 너에게.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,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고 너가 하는 게 다 맞아.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근거 있는 이유와 그런 명분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너 하기 나름인 것 같아. 항상 조심히 잃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. 파이팅. 네. 뭐 이렇게 픽스 위크 모든 스케줄을 마무리했는데요. 되게 여러분들 픽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준비하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분들 모두 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촬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저는 뭔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뭐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그동안 뭐 말 못했던 뭐 소가리들과 그리고 픽스분들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말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한데 오직 정말 픽스위크, 말 그대로 픽스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주기 때문에 뭐 되게 이렇게 이런 뭔가 좀 약간 무거운 분위기의 그런 컨셉도 있고 되게 또 저희가 밝은 분위기의 컨셉도 있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컨셉도 있고 다양하니까요. 3년 동안 이렇게 픽스위크, 정말 픽스 정말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뭐 앞으로도 더 픽스위크를 찍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1년 매년마다 뭐 각자 멤버들의
그런 바뀌는 뭐 생각들이라든지 뭐 가치관 뭐 또는 뭐 외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픽스 여러분들도 같이 픽스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주니까요 함께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컷.